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도자기를 시작했었는데 이제 제 주변인들은 이제 도자기 뭐 그냥 뭐 김치 담는 뭐 할이 아니야? 뭐 아니면 뭐 그냥 그릇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미술에 관심 없거나 도자기에 관심 없거나 그런 사람이 많았기에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도자기가 조금 더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좀 이렇게 관심이 있게 보일까, 좀 어떻게 이렇게 조금 더 색다르게 보일까 해서 이제 도자기랑 어느 타재료랑 한번 조합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을 생각했을 때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옷에 되게 예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에 되게 관심 되게 많이 있어 하고 되게 옷을 되게 아껴 하기도 하고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런 현대인들 모습에 봐서 이제 도자기를 한번 지퍼를 달아서 약간 옷의 느낌을 연출해 보자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자기에다가 한번 이제 지퍼를 한번 달아 봤어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 나라 이제 전통 도자기 중에 이제 청자 참외 모양 매병이라고 그게 있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참외 같은 부분이 제 눈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패딩 같아 보이고 이 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옷깃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재밌게 연출해보고자 해서 이제 지퍼를 붙여서 좀 여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이제 전통 도자기 중에 이제 청자 구름학 무늬 매병이라고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학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제가 바라본 이제 새들의 공통점이 이제 날개를 열고 닫고 할 때 대각선에서 열기 때문에 지퍼를 대각선으로 열고자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이렇게 열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거 이름은 이제 청자 모란 넝쿨무늬라고 이게 제가 어디 사이트에서 봤었는데 저희나 전통 도자기에 이제 뭐 모란 넝쿨무늬 매병이라고 그런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저만의 스타일로 바꾸고자 해서 색깔도 바꾸고 청자색으로 바꾸고 이제 그림도 조금 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해서 이제 제목을 이제 청자 모란 넝쿨무늬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이게 지퍼 열린 게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사선으로 이렇게 열리는 걸 연출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넝쿨이 뭐 이렇게 일자로 뻗는 게 아니라 일자로 뻗어도 이제 계속 이렇게 엉키잖아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이제 되게 사선으로 뻗쳐가지고 되게 이렇게 꼬이는 느낌이 난다 해서 지퍼 같은 것도 이제 최대한 넝쿨이랑 비슷하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꼬이듯이 이렇게 연출해 보았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민짱입니다. 작품 제목이 민짱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4년 때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4년 이제 졸업작품 때 만들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4학년 졸업을 아니면 하기 전부터 빨리 제 이름을 빨리 이렇게 대중들한테 빨리 알리고자 해서 제 이름을 조금 더 디자인화 시켜서 이 큰 항아리에다가 제 이름을 이렇게 디자인 시킨 걸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영어 보시면은 이제 민짱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 내가 짱이다. 내 이름을 빨리 알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민짱이라고 만든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랑 여기 두 작품 봐주시면은 이제 자동차 핸들이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의 되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제가 졸업작품 만들기 전에 한참 고민 많았을 때 이제 엄마랑 같이 드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길로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봐라 네 인생도 똑같다. 너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 결국엔 또 유턴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듯이 너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결국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만큼 또 오래 걸리냐. 저는 그 엄마의 말씀에 되게 인상이 많이 깊어서 자동차 핸들을 넣어야겠다 해서 이 작품 제목은 자동차 이제 운명 반향성,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명 운동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동차 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운명 반향성인데, 자동차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오른쪽에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상 사람도 두 가지 선택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 아니요 이 둘 중 골라야 되는데, 이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길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자동차 핸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바퀴도 똑같듯이 사람의 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달려가냐, 어떻게 천천히 걸어가냐,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냐, 이렇게 뜻이 인생도 달라지기 때문에 운명, 원동력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존 다양이랑 좀 다르게 저는 이제 가운데에다가 저만의 기술을 넣었어요. 네, 봐주시면은 네. 이제 영상이랑 이제 눈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비스무트인 건데요. 비스무트라고 불리는데, 비스무트를 넣은 이유는 조금 더 새롭고, 비스무트가 되게 흔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금 연구 중이거든요. 그 작가는 제가 잘 아는 작가인데, 처음으로 여기에서 한번 전시를 해보게 되는데, 작품이 좀 남달라요. 네, 특이해요. 네, 남달라는 이유는 도자기를 하더라도 일반 도자기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어떤 남이 하지 않는 컨셉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지퍼를 다룬 거예요. 구상을 잘했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면서. 그죠? 보셨죠? 저는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디자인을 하니까 그 아들도 역시 또 그런 저기를 가져가요. DNA 갖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하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도자기 여자까지 그렇게 잡고 나는 처음 봤어요. 다들 막 의아해하고 사람마다 옛날 같으면은 작품 전시하는 게 한 번 휙 돌아서 가잖아요. 이 작품은 수량도 딱 적절하게 나와 있지만 한 작품 한 작품 다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항아리에 저렇게 지퍼가 달려있고 자크라고 그러죠? 달려있고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러더니 신부님께서 어제 보시더니 아, 이 작품 너무 창의력이 좋은데 첫 번 하신 분이죠? 이러더라고요. 봤다고. 그런데 첫 번 한 작가로서는 참 잘한 건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첫 번이기 때문에 더 희망적이다 했더니 그 신부님께서도 아마 그럴 것 같다고. 너무 신기하다. 아주 다들 아주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느낌을 받고서 그런 컨셉이 참 좋더라고요.